안녕하세요. 달그닥TV입니다. 오늘은 경기도에서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도에 무료 임대주택이 있다고 놀라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어떤 집인지 어떻게 신청하면 되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아, 그리고 본인은 필요 없다고 해당 사항이 안 된다고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주변을 둘러보시면 이런 집을 찾으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지인분들에게도 이 소식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영상 함께 보실게요. 도시에서 바쁘게 일만 하면서 지내오신 분들이나 퇴직할 시기가 다가오는 분들, 그리고 시골살이의 로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귀농귀촌에 대한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요.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지만 과감하게 실행에 옮기는 분들도 점점 많아지고 있는 시기인 듯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귀농귀촌 잘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좋은 땅을 고른다? 아니면 수익활동을 찾는다? 그것도 아니면 귀농귀촌 교육을 많이 받는다? 물론 이런 것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어디로 갈지 정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요? 귀농귀촌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갈등이기 때문에 만약에 고향이 시골이라면 고향이나 혹은 지인들이 사는 곳이 가장 좋습니다. 낯선 곳에서의 적응은 더욱 어렵고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귀농인을 적극 유치하는 지역에 가는 게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근데 난 시골에 아무런 연고도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건이 된다면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을 병행하다가 확실한 확신이 섰을 때 농촌에 정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귀농이든 귀촌이든 시골에 내려가면 10평이든 1000평이든 농사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먼저 주말 농장에 참여하거나 농촌에서 살아보기 체험에 참여해서 다양한 채소를 길러보고 농사일이 주는 즐거움과 어려움을 미리 체험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같은 뜻을 가진 사람과의 교류도 생기고 정보도 얻게 되기도 하고요. 올해도 어김없이 정말 많은 시골에서 살아보기 체험들이 시행되었는데요. 공식적인 살아보기 체험들이 이제 완료가 되어서 신청하고 싶어도 내년 봄까지 기다려야 해서 아쉽다는 분들이 많으셨는데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분들께 시골주택을 무료로 임대해주는 사업을 시행한다고 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공간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2024년 귀농인 정착지원 주택임대사업 입주자 모집 신청 공고가 떴는데요. 신청 기간이 12월 10일 다음 주 화요일까지라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주말에 가족분들이랑 충분히 의논해 보시고 신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대주택의 사용 기간은 입주 계약한 날로부터 1년간이고 조정 가능하다고 하고요. 18평의 주택이고 보증금 100만원의 무상임대 조건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과금은 개별 납부하셔야 합니다. 신청 자격을 잠시 살펴보면 첫 번째, 양평에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한 2인 이상 가구의 예비 귀농인, 두 번째, 양평을 제외한 타도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지속적으로 거주한 65세 미만인 분들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해당 지자체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우선순위도 나와 있는데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구거나 세대원이 많은 가구거나 최근 5년 이내 귀농귀촌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은 신청 마감일인 12월 10일 화요일 저녁 6시 전까지 양평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농업정책팀으로 직접 방문해서 접수해야 하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여기 번호로 직접 전화해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실 분들은 입주신청서, 귀농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서 모두 제출해 주셔야 되고 신청이 접수되면 서류 검토 후에 입주자를 선정해서 개별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검색창에 양평군청을 입력합니다. 양평군청 홈페이지를 클릭합니다. 고시공고를 클릭 후 아래 플러스 버튼을 클릭합니다. 제목에 귀농인을 입력 후 검색을 클릭합니다. 입주자 모집 공고를 클릭합니다. 필요한 파일들을 다운로드합니다. 이번 사업은 양평군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인 동부권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실시해서 귀농인들의 정착 지원을 통한 인구 유입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것이라고 하고요. 사업 대상 주택으로 계약된 집은 양평군에서 최대 2,500만 원을 들여서
보일러, 싱크대, 창호 등의 노후주택 구조물 등을 교체하고 도배, 장판, 화장실 개량 등의 개보수를 진행한 뒤에 집주인에게는 리모델링 비용에 따라서 연간 100만원에서 4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하고 리모델링한 빈집을 예비 기농기촌인에게 제공해주는 사업이라고 합니다. 임대주택 사진을 잠시 살펴보시면 외부는 이렇게 나무 데코로 되어 있고 내부는 깔끔하게 리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경기도에서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임대주택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얼마나 정착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계획이 세워져 있는지를 명확하게 적으신다면 선정되시는데 더욱 도움이 되실 겁니다. 기농인의 집의 가장 큰 장점은 첫째, 농촌의 삶이 나에게 맞는지 미리 체험이 가능합니다. 둘째,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히는 동안 무료로 집을 제공받아서 금전적인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셋째, 섣불리 집을 매매하고 리모델링해서 발생하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기농기촌을 하고 싶은데 어디서 어떻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예비 기농기촌인 분들이 많으신데요. 경기도에서 특히 이렇게 양평에서 미리 살아보면서 기농기촌 탐색 과정을 통해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자 기농인의 집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우리 달씨님들 중에 기농기촌을 희망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기회 놓치지 말고 꼭 신청하셔서 선정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올해 초에 양평에서 일주일 살아보기 체험도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번에는 1년 동안 무료로 살아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니까 꼭 많이 많이 신청하세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에게 돈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발빠르게 전해드릴 테니까요. 달그닥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댓글도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한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먼저 네이버에서 그린대로드 검색해 주시고요. 그린대로 홈페이지 접속을 해 주시고요. 메인 화면에서 살아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작년에 모집했던 지역까지 전체가 다 나오게 되는데 예약 현황 선택에서 모집 중을 선택해 주시면 현재 모집 중인 곳만 선별해서 보여집니다. 모집 공고를 클릭해 주시면 마을 정보와 프로그램 숙박 정보 등이 나오는데 세부 프로그램을 보시면 요일별로 어떤 체험을 하는지 알 수 있는데 각 주마다 자유시간이 하루 주어져 있어서 이 시간을 활용해서 주변을 둘러보며 빈집이라든지 땅이 나온 곳이 있는지 이렇게 귀촌을 위한 준비를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숙박 정보를 보시면 묵게 될 객실의 사진이 나와 있는데 원룸 형태의 객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체험을 하고자 하실 분들은 객실 선택을 눌러서 객실을 하나 선택한 후 신청하기를 누르면 되는데요. 객실은 운영자가 직접 지정해 드리기 때문에 선택하신 번호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신청하실 때는 꼭 로그인을 하고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